찾아 젖힌다 이제 나 괜시리
감사합니다. 벌써부터 땀이 나네요.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미루라는 노래였습니다. 아주 괜찮은 노래죠. 목 마르신 분 계세요? 5만원입니다. 현금밖에 안 받습니다. 5만원 주세요. 5만원, 6만원이라도 주세요. 알아서 주세요. 예. 아. 혹시 저번 콘서트에 오신 분 계세요? 그러면 저희 콘서트 오늘 처음 봤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죽은 것 같다. 아까 처음 보러 간 건 아닌데 이거 지금 예. 북한스텐 콘서트를 지금 운명가음 끝나자마자 조국토 콘서트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했어요. 예. 지금 이게 두 번째 때 조국토 콘서트 맞죠? 그런 거죠? 예. 제가 요즘 기억이 잘. 예. 그래서 콘서트를 많이 하면서 좋은 점이 무슨 나쁜 점도 얘기해야겠다. 그래 좋은 점이 더 좋아요. 나쁜 점은 살이 안 찌는 거. 그리고 놀 시간이 없는 거. 등산을 자주 못하는 거. 그리고 얼마나 제가 진짜. 그런데 좋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센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. 그리고 많은 분들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콘서트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또 이제 와주신 분들은 다음 콘서트 때 또 가야지라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. 처음에 준비하는 북한스텐 콘서트 진리 막 올려주잖아요. 부모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막 올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북한스텐 콘서트는 꼭 진짜 와야 되는 거구나. 매니저가 이제 주기적으로 저한테 그거를 보여줘요. 이렇게 직원이 왜 상사한테 이렇게 제출하듯이 이렇게 계속. 그래서 형 이번 콘서트 때는 이런 반응이 좀 있었고요. 저번 콘서트 때는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형이 그 피부가 뭐 어쩌고 어쩌고 해서 탐스럽다, 귀엽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. 저번 콘서트는 하연우의 목소리를 듣고 뭐 눈물이 나왔다. 뭐 하연우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고. 제가 한 말이 아닌데 두정호 매니저라고요. 그 두정호 매니저가 저한테 항상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실제로 봤는데 TV에서 본 것보다 잘생겼다. 그런데 이만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. 이경은 제가 목 써라. 이런 거랑 춤에 왜 계속 춤을 추는 거냐.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뭐 춤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,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. 전 뭐 개구리? 개구리 새끼 열심히 춤을 연습하는 거. 제가 그런 걸 봤어요. 근데 재밌더라고요. 그런 거 보니까 막 새끼 그런데 되게 친한 거 있잖아요.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죠. 내가 개구리였구나 이런 걸 알았고.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를 더 개구리를 만드는 거예요. 가면 벗기고 싶다.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 이제 그런 반응들,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너무 사실 기분이 좋고, 이렇게 무대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가면들 있잖아요. 뭐 음악대장 가면을 항상 써서 콘서트 오시는 분 계시고, 검은색 이상한 거 처음을 들려서 주경 같이 막 가오리? 가오나시? 가오나시?
다운하시 그거를 막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막 개구리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런 게 콘서트의 또 다른 재미가 약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까 나중에 한 5년, 6년 더 흐른 다음에는 별의별 게 막 나중에 감자 막 그런 막 사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이지 같은 거 그래서 또 오이지 얼굴 좀 비춰주세요. 아직 그게 뭐냐면 사연이 오이지. 그래서 항상 콘서트가 계속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방송이 뭐 활동하는 것도 사실 뭐 중요한 건 좋지만 이렇게 콘서트에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모습들 저런 모습들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콘서트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제 12월이 12월인가? 12월이죠? 이제?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12월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생일 보냈습니다. 하여간 너무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. 네. 아무튼 콘서트를 많이 해서 그래서 좋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번에 또 여러분들 같이 또 뛰면서 이렇게 같이 외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어서 마들레나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
처음이라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는 것.